우리 이 사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뭐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암안 걸리게 만든지 암 걸릴 수 있도록 만든.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네. 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면, 이런 암도 걸릴 수 있을 테니까, 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낫는 길을 마련해 놓자.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참,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아셨다고? 즉,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죽지 않는 인간이 죽어버리는 인간으로 변질될 거라는 것을 아셨고, 그런데 그 변질을 회복시키는 길도 만들어 놓았고, 결국은 영생을 할수 있는 인간으로 회복되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의 등을 돌리면 사망이야. 네.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셨어. 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안 줬으면 그런 거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도 주셨어.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돼. 그렇죠. 너희들 선택권 없어. 이렇게 가야만 살아. 그래서 곰짝 말아줘. 내 시킨 대로만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다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 지구에 아담과 이브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거야. 등을 돌렸다. 즉, 누군가가,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왜? 무조건적 사랑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배신을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또 배신해도 무조건 사랑하시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존재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돼버려? 통제불능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맞아. 그렇죠? 응. 그래서 배신하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죽여버려야 돼. 응.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 돼버려요. 조건적 사랑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그 창조주, 곧 무조건적 사랑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어떤 딜레마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 왜? 피조물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만큼 완전하지는 않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부모,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한테 배워야 돼? 엄마, 아빠한테 배워야 돼. 네.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우리가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악령의 시작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고 그 천사들을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들 중에 최고 지도자를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사장의 이름이 새벽의 계명성, 그거를 루스벨이라고 불렀어요. 그 루스벨이 하나님을 걱정해 준다고 하다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됐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 논쟁이 시작됐다. 예. 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그 영들이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루스벨 얘기를 들어보니까 루스벨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웠다. 그렇죠. 그런데 루스벨 쪽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이제 그, 루스벨, 그,를 이제 용 또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용이 생긴 거야. 그 용은 사실상 동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래서 용의 정체가 바로
누구였다고? 네, 천사장 루스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그 루스벨 때문에 이 우주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사망이 들어왔다. 왜? 루스벨은 무엇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제,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을, 그 루스벨을 옛 뱀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인, 사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그래서 사단이 여기에 와 있었어. 그래서 이곳이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 그때까지도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그 이 지구가 창조될 이 공간의 모습이 어땠어요? 자, 땅은 아직도 형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 흑암, 혼돈. 저는 옛날에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에, 하나님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그런데 혼돈했다, 공허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엔 공허함이 없어. 그렇죠. 항상 희망과 사랑과 이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허를 느낄 수가 없죠. 공허는 언제 느껴요? 의미가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예, 질서가 없을 때 우리는 공허를 느끼죠. 왜 땅에는 흑암이고 공허가 없었어? 공허가 있고 혼돈만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악령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 빛이 있으라. 여기서 빛과 어둠의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즉,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어느 것이 진짜 옳으냐를 판단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옳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 오해를 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를 왜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고, 왜 너 루스벨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틀린 것이냐. 옳다, 틀리다 하는 건 무엇으로 판정이 나요? 생명과 사망으로 판정. 그래서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죽이는 것이야. 왜 죽이는 것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적극적 사랑은 내말 들으면 좋아해주고 안 들으면 미워하고 벌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지.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 그렇죠. 그 자기 중심적 이기심은 곧 욕심이야. 욕심이 오라? 이기심이 오라? 그럼 이기심이 옳다면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기심의 지배, 욕심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다 죽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게 이 세상이야, 지금. 이 세상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도 지금 점점 파괴가 돼가고 점점 이 땅이, 이 지구가 못 쓰게 돼가고 지금 기후 변화를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은 안 돼요, 지금. 그 성경 보면 이 땅도 새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사망인지, 이를 한번 뭐 해봐야 돼? 실험을 해봐야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만들었고,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뱀, 사단이 이제 아담과 이브를 가운데 놓고, 어느 쪽이 옳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졌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갔어요. 이제 그 후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도 자꾸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려도 그 병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조건적 사랑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받아들일 때 회복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지구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누가 옳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지식대로, 인간의 기술대로 치료밖에 안 돼. 치유는 불가능해.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배우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여러분이 치유된다면 이 온 우주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이다를 증명해 주는, 와, 여러분.
거창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성경을 보면, 이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 네. 그거는 아마 이 답은 소크라테스가 몰랐을 것이야. 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스케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만,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심오한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뉴스타트 해서 암 하나 낳았다. 이거는 새바리피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냐라는 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실험 대상으로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한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우주에 다른, 여러,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너무 커가지고, 이 지구와 같은 곳이 많이 있다. 그거를 슈퍼 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간,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조건적 사랑이 걸로는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과 악령들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 지구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들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그들의 구경꾼이 되어 있다. 뭐를 주시하고 있어요? 아, 뉴스타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맞아. 즉,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은 결과, 생기를 받은 결과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실험 대상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에베소서 창세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아시겠죠? 창세 전에 하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지구의 사람들을 창조해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 돼?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를 실험을 해보려면 우리들이 실험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조건적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 유전자 꺼지고 손상돼서 뭐가 생겨? 흠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흠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흠을 없애야죠. 그렇죠? 왜? 실험하다가 흠이 생겼으니까.
그 흠이 생긴 거는 알고 보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흠이 생겨서 암도 생기고 있잖아. 사단이 와 있는데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조건적으로 살게 만들어버렸어.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러니 흠이 생겼을 때 흠을 없이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흠을 없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을 뉴스타드에 보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 그것을 믿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야? 흠이 없게 하시는 거야. 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하나님이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땅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게 옛날에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다 집을 짓는데 그 집도 끝내주는 집이야. 근데 집주인이 망했어. 근데 이상구 박사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아까운 땅이고, 너무너무 아까운 집이야. 그래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그 집도 내 집으로. 그 집은 그런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 다 허락해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 일단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피 값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됐어. 그래 놓고 이제 뭐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이 내부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부 수리 과정에서 여러분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새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옛날은 엄마가 딸 보고 막 잔소리를 했는데, 딸은 엄마 보고, 그치?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 실험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은근히 부러워요. 왜? 저는 암에는 안 걸려봤으니까, 덜 망가져서,
회복되는 것보다 많이 망가져가지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큰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망가질수록 수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질수록 수리를 복구를 하려면 많이 사랑을 생명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시련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또 뭐예요? 흠이 생기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네. 왜? 우리는 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이렇게 복구하기로 다시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서 다 복구해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뭐예요? 되게 하실 예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믿고, 예, 네,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생각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 가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을 건가 안 삼을 건가를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독이야, 독. 그거는 우리 동서가 형님의 체력 검증을 해보고 여행비를 환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에이, 도로 안 해. 그러면 할 기분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완부를 했을 때, 와, 감사하다. 내 같은 이런 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뭐요? 주셨다. 그게 감사하니까 체력 단련을 신나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는 선택을 행동으로 하라. 그래서 제 체험담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용서하기 힘든 것이 바로 뭐예요?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이란 것은 신뢰를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배신이란 것은 내가 본래부터 신뢰하지 않았다면 배신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 배신은 내가 정말 믿은 사람이야. 믿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버린 거야. 그 배신이야말로 진짜로 억장이 유전자, 그 염색체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줄 만큼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죠. 제가 배신을 한번 당해본 일이 있어요. 여러 번 있었지만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는데, 땅이 많았어. 울산에서. 근데 그 당시는, 그 옛날에는 상속이 전부 누구한테만 가요? 장자, 장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살짝 벗어나가지고, 차남이야. 그래서 이제 뭐 삼남, 사남 다 있고 그랬는데, 모든 상속이 글로, 우리 큰아버지, 그리고 큰 형, 큰 사촌 형, 글로 쫙 갔어요. 뭐,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뭐 섭섭하다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상속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열심히 의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봉투가 두툼해. 그 이게 뭐냐고 열어보니까 울산시청에서 저 앞으로 온 거야. 그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에 저한테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대박이야. 세상에,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그때 뭐, 한 15년인가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 제 이름으로 땅을 해놓은 게 있어. 우와, 대박! 근데 울산시 땅값이 더 올라가지고, 그때가 1970, 지금부터 50년, 48년 전이야. 그때 시가로 5억이야.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뭐야, 뭐, 50억, 뭐, 한 100억 되겠죠. 그거를, 시에서 보상을 하겠대. 우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이제 저는 그 보상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고, 그 뭐,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줄도 전혀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살아본 일이 없어.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연세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군대에 가서 군의관 생활, 밖에 한 거 없어. 그래서 군의관 생활 끝나자마자 뭐해? 이제 미국 간 거야. 한국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뭐 인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옛날 고등학교 때 이제 지냈던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삼겹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해주면 얼마죠. 전 뭐 의사 그때 훈련 받는 과정에서 이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도장도 뭐, 우리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 저는 이제 뭐 지문도 제 지문 찍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뜯겼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참,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더욱 사랑했다는 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비싼 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근데 막 그런 게막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야. 미치겠대요. 업장이 무너져. 근데 이제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믿은 땐데도, 이게 막 죽겠어요.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억울하고, 막 이가 갈리고, 막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다 죽겠어. 화병이 뭔지를 그때 제가 한번 걸려봤어, 화병. 화병 걸리가 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돈 옥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하긴 중요했어. 그래서 이제 밤에 불을 끄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 눈딱 감으면 옥이 왔다 갔다. 그 친구 얼굴도 왔다 갔다. 못 자는 거야. 근데 혈압도 오르고 막 가슴도 뛰고 막. 막 주먹이 불끈불끈 치지고 막 이가 막 갈리고 진짜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못 자는 대신에 입 안이 바삭바삭 마르더라고요. 이야, 그거 겁나대요. 입 안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야 돼. 네. 뭐, 물 마시고 있으면 한 5분, 10분? 괜찮다. 또 입이 또 말라버려. 그럼 또물 마셔야 돼. 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또 오줌을 자꾸 넣어야 돼.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지. 와, 정말 죽겠어. 이러다가는 내일 강의도 못 하겠어. 그때 제가 뉴스타트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뉴스타트 강의를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근데 지금 그놈의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이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강의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구를 무조건 뉴 스타트를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악령이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로 하여금 돈을 딱 손에 쥐자 욕심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구 돈을 떼먹기는 그렇고 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박해서 다 날려버린 거야. 그 상구돈 때문에 이 자식은 도박해서 자기 집까지 날려버렸어. 그래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이 돈이란 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때 이제 돈이 왜 그렇게 막 좋았냐고 하면, 뉴스타트를 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미국인들이 하는 뉴스타트 센터에 의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청소부나 뭐 누구든지 거기에 직원이 되면 월급은 똑같아요. 70만 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돈 왕창 벌던 이제 그거 관두고 이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다가 막 옥이 갑자기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뜯겨버린 거야. 자, 그래서 우선 오늘 밤을 자야지. 못 자다가는 내일 환자들하고 강의 상담 이게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좀 잠 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림도 없어. 잠 안 와. 기도해도. 그래서 이제 이 악령이 완전히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이게 용서를 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용서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고 밤새도록 이를 갈고 싶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뉴스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을 행동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밤을 꼬박 이를 갈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하면서 비참한 밤을 보내기보다는 내가 행동으로 이 악령을 어떻게 물리치고 내가 일단 잠이라도 자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면서 밤을 새우자. 이를 갈고 세우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결심을 다 하고 이제 찬송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이제 쫙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했어.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군함을 타고 밤에 이제 경비를 하잖아요. 쫙 멀리 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달밤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 바다 표면이 그때 제가 잠깐 그런 생각 천국이 있다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이 이런 길이겠지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 바다, 그 달빛 어린 그거를 다시 눈에 이렇게 올리면서 아 노래를 부르니까 아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가는 길, 예 아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 내 세포 속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유전자도 켜지고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지니까
잠이.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우라고 제가 밤새울 거라고 제가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부르고 이제 두 번째구나. 이제 세 번째 부르는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렀어. 이제 일곱 번째로 들어가는구나. 아, 나 잤어. 눈 딱 떠보니까 아침이야. 일곱 번째.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든지 내가 아직도 그 녀석 용서도 안 했는데 잠을 재워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신나게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어. 그래서 이제 신나게 지냈는데 밤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불 끄고 탁 자려고 그러니까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식 얼굴이 또 이제 떠오르고 또 막 그 참 유전자는 이 영적 그 누가 하는 장난이에요. 악령이 하는 장. 이 악령이 그런 방법으로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또 노래 부르자. 그래서 하늘가 이제 아 이제 여섯 번째 부르는구나 했는데 눈이 탁 떠졌는데 아침이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노래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섯 밤을 놀랍게도 잘 잤어요. 그래서 다섯째 밤을 자고 여섯째 날 아침에 딱 깨니까 아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재워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놀라운 체험이다. 그러면서 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재워 주실 수 있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래서 제 생각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경험은 이런 영적 체험은 너무너무 돈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막 돈으로 쳐서 하룻밤에 1억이라도 치면, 그럼 나는 5억 다 받았네,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상구. 돈 5억 할래? 이거 5억짜리 경험할래? 5억 주고는 못 사,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이겁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이 환해지면서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 그제서야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5억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구였어. 미스터 구. 미스터 구를 용서 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와 날아갈 기분.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다시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고 노래 한 번 딱 부르고 콕콕 잤어.
일곱째 날 아침에 탁 깨서 그 미스터 구 생각을 일부러 한번 떠올려 봤어. 근데 이때까지는 미스터 구 생각만 떠올리면 뭐요? 이가 갈리던 것이 안 갈려. 그러면서, 야, 미스터 구 때문에, 미스터 구가 내 돈을 떼먹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더 확실하게 그 내 유전자를 켜줘서 나를 잠을 재워 주시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했구나. 이거는 옥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얘기하면서 유전자가 켜지고 있게, 꺼지고 있게, 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경험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크, 하나님 정말 멋졌다.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맨날 잠 못 자고 이를 갈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고소하고 이랬다면 저도 암 걸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영광.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돈은 못 받았지만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참 참 좋은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경험. 그래서 그때 미스터 구가 그 돈 안 떼먹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겠냐. 도리어 뭐예요? 미스터 구 고마워. 그 실제로 40년 후에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렇죠. 이게 성령의 기적이에요. 왜냐면 성령 받았다고 뭐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고. 그 진짜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뉴스타트 성경교실이라고 해서 제가 상당히 긴 글이에요. 쭉 분석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이상구라는 인간으로서는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용서도 되고 그 용서한 것이 뭐예요? 기뻐. 억울함, 그 배신감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어저녁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연습으로, 웃는 연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기대하고 받으시면 그 병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